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충입니다. 아,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자, 이제 파이 투데이까지 좀 많이 얼마 안 남았는데 거의 한 달하고도 한 7일 지금 날짜 기준으로는 그래요. 얼마 안 남았는데 많은 분들께서 뭐 6월 28일에 오픈메인넷이 나오냐 마냐 많은 분들 고민을 기대를 하시고 뭔가 그때까지 어떤 판결을 내겠다. 내가 채굴을 하냐 마냐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날도 오픈 메인넷은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아무튼 아마 저랑 같은 생각도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오늘은 여러분들 파이코인 네이버에도 있는 이 파이코인 한번 예 제가 내용 공유를 드릴 거고요. 뭐 언제나 여러분들 말씀드리자면 썸네일은 어그로 어그로가 거의 99%가 차지합니다. 자, 그리고 영상 시작이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는 모든 에어드랍 이벤트, 증정금 이벤트, 뭐 프로모션, 그리고 재테크, 무료 채굴 코인 등은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보시고 본인의 판단하에 직접적으로 진행하시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자, 보시면은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MC고4336님께서 자연스러운 시장 가격 글을 좀 공유해 주셨는데 좀 느낌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참 사람들하고는 뉴팅만 하다가 한 말씀 올립니다. 아, 저 같은 경우에 오래된 이야기지만 20대 후반부터 부동산 및 주식에 어설프게나마 눈을 떠서 부동산 물딱지, 조개딱지, 재개발, 건축 등등 지역적으로 예전에 인천, 송도, 청라, 영종, 강화 엄청 나시네요. 등등 해서 셀수 없이 사고팔고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세금도 착착 내면 당당한 거래하고 있는 개인이다. 대박이네요. 물론 저도 사기 당했다. 주식으로 국내 주식도 했고 외국 거래도 뭐 했다. 하지만 제가 반백살 넘으면서 경험해온 오래된 그런 기억들을 돌아보면요,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다. 개미들은 시간을 못 버틴다. 항상 간당간당 돈에 쪼들려서 급한다. 이래서 항상 진다. 이건 경험상 백버 천버다. 김병의 효자 없듯이 또돈 또한 세월을 이기는 버티는 놈에게는 장사가 없습니다. 지금 현 상황인 생태계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들 많지만 이것 또한 지극히 정상적인 생태계 프로세서의 일부분이다. 이 중요한 중간 단계, 계단 과정이다. 1,000원에 10,000원에 100,000원 판 사람들이 있어야지 가격이 상승합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신 파이오니어 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장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될수 없습니다. 누구나 부자 될 기회는 있어도 아무나 부자 될수 없습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누구나 부자 될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될수 없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은 시계는 똑같이 출발한다. 바쁘게 살아도 24시간, 빈둥거려도 24시간. 그 시간들 쌓이고 쌓여서 말안 해도 알게 될 것이다. 어차피 싸게 팔고 떠나시는 분들 있어야지 가격이 상승한다. 오늘 내일, 금년, 내년이 아닐지 몰라도 옛날 산업혁명이 일어나듯이 지금은 화폐혁명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꼭 파이코인이 아니더라도 그 무엇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 영웅이 파이코인이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 갖고 있다. 의심할 시간에 채굴 개수 충실하세요. 후회할 거다. 걱정 마세요. 될 놈은 됩니다. 제 영상 보시고 항상 좋은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그분들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항상 그분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의 논리가 잘못됐다 해도 생각하신 분들이나 이로 인해서 상하신 분들 있으면 제가 죄송합니다. 주관적인 견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정말 좋은 글이에요. 저도 보고 나서 아 이건 공유를 해드려야겠다. 멋진 글이다. 진짜 될 놈, 안될 놈은 안 되겠다. 요새는 조언도 꼰대같이 하는 잔소리다. 뭐 등등 해서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께서 이런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도 그냥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보시고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퓨처파이님께서도 파이코인 결제 촬영, 방문 매장도 실패한 적이 많다고 합니다. 파이 생태계를 주말을 이용해서 다니고 있다. 하지만 헛걸음도 많다. 그래서 저희 부주의도 있지만 연락처가 없구나. 부작용일 때도 있어. 부작정 가보거든요. 문의해도 모르는 경우 많다. 해서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영상으로 좀 공유를 드려요. 저는 이런 걸잘 못하겠거든요. 가게를 옮기게 돼서 촬영 못했다. 반품샵. 그래서 저특가 세일, 뭐 온오프라인 파이 결제 가능하고 상품에 따라서 비율 다르다. 뭐 안타까운 쳐다본다. 파이 결제 가능하다고 해서 전화했다. 잘 모를 때가 있다.
4월. 항상 기분 좋게 출발한다. 지금 뭐 이렇게 돌아다니시는데 며칠 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대박이네요. 이거 어떡해? 다 가보시죠. 전화번호가 없어서 무작정 와봤는데 같은 곳에 두 번째 헛걸음이다. 일요일만 시간이 돼서 다니는데 아이고 시간 정말 소중한 부분인데 봄날을 맡길게 봅니다. 꽃향기 맡는다. 오 지금 여기 전국 유일 PC방에서 소개하고 싶었는데 파이콘 사용 매장으로 그냥 돌아간다. 사장님께서 앞으로 파이결제를 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촬영은 못했다고 합니다. 자주 이런다고 합니다. 전화번호 없었을 때 무작정 방문해 본다.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응원 드리고 싶네요. 한잔하고 쉬렵니다. 이렇게 지금 신나신 분이시네요.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가 엄청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저 퓨처파이님 저도 구독 이미 했습니다. 저는 중국 매장 총 정리입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냥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만 잠깐 드립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거 제가 보여드렸어요. 다 거의 매장인데 총정리하셨네요. 대박이네요. 이게 정말 노고가 많이 들어가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만 이게 트위터에서 있는 그런 정보들을 다 캡처해가지고 보관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기 편하시게 제가 그 이분들도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중국은 뭐 엄청 많죠. 사실상 봤을 때 중국이 좀 활성화가 정말 많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인도네시아가 좀 빨리 이렇게 좀 성장했으면 하네요. 중국은 가전 제품이랑 뭐 부동산 이렇게 거래도 많이 됐다고 해요. 사실상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한데 저는 뭐 뭐가 됐든 믿거나로 가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네이버 쇼핑몰에 파이코인 몰이 생겼다고 합니다. 1파이당 10만 원이고요. 상품 가격에 만 원만 지불 가능하다. 보시면 저희 스토어는 파이코인으로 결제 가능하다. 단 상품 금액의 일부 관심 고객이 24분이나 계십니다. 파이코인몰. 대박이네요. 이런 옷을 판매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옷. 뭘까요? 인조 퍼거라고 합니다. 수입 날짜나 이런 거다 있네요. 신고일이랑 이런 거. 납세 의무자 등등에서 아주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궁금하시다면 여기서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드려 봅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쇼핑몰. 자, 오늘도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 공유해 드려 봤는데 여러분들 파이투데이까지 열심히 채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열중이었습니다.